자, 그럼 책 고입질. 맹지 뭔가 맹지. 맹지가 도로가 없는 토장인가? 이걸 잘 봐야 되나? 도로가 없는가? 그죠? 도로가 없으면은, 좀 그렇습니다. 도로가 없으면은 다음에 팔기도, 되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도로가 없는 거는 안 사는 걸 대원칙입니다. 안 사는 거네. 도로 접한 것도 많은데, 도로가 없는 거는 안 사는 걸로. 자, 그 다음 책 58. 자, 완충녹지를 사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경관녹지는 그럼. 자, 신한은행에서는 이 녹지 보면요. 이게 이제 뭐 완충녹지, 경관녹지, 또 뭐, 무슨 녹지 있더라 있는데, 이 자연녹지. 자, 신한은행 보니까 자연녹지는 대출을 해주는데, 완충녹지, 경관녹지, 뭐 이런 것들은 대출을 해주지 않거든. 그래서 경관녹지가 좋다란 말은 나쁘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건축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자, 이런 게 있죠. 어떤 분이 완충녹지 하만에 있는 거 낙찰 받아 간다. 내가 참아라, 제발, 제발 참아라 했습니다. 완충녹지는 건축 불가 땅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 보면 여기 저 걸어다니는데, 법원 앞에, 인도. 이게 완충녹지거든요, 지금. 완충녹지. 도시계 만들 때, 이제 도로하고 주거지하고 조금 경계선에 조금 완충녹지를 대부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완충녹지 딱 보이면은, 완충녹지 보이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면 돼. 아시겠죠? 도망가면 됩니다. 그걸 좋다고 뭐, 아, 도로 딱 붙었네. 이래갖고, 아이고, 길도 잘 물었네. 와, 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체크 59번. MPL을 투자 매입하면 좋겠는가? 그죠? 유암코 이런 데죠. 유암코 이런 데 개인 투자를 금지가 돼 가지고 지금은 자본금 5억 이상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라 됩니다.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서 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이 MPL은 다음에 한번 별도 한 세션 해야 될것 같고요. 굿옵션에 가면은 이 굿옵션 아니네. 옥션은 가면은 부실채권에 가면 있어요. 가면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공장도 많이, 이제, MPL을 많이 사죠. 특히 공장을 많이 삽니다. 사고, 수소유 한번 봅니다. 19에 93, 4만원. 이 조금 난제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물건입니다. 93 뭐고? 93, 4만원. 93, 4만원. 자, 요게, 교통이 참 좋아요. 이게. 수서에 지하 2층입니다. 요 뭐라 삽니까? 밀린 관리비 얼마요? 아, 지금은 더 늘었겠지. 뭐, 한, 뭐, 2억 5천 좀 되겠지. 자, 일단 전용이 47평. 상가인데 지하 2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하철이 이제 교통 여기가 사통팔달한 데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누가 가보니까 여기 이제 요, 지금 요거죠. 요, 요 층에 지금 있다가 지금 여기에 이따가 지금 이제 비었습니다. 이게. 비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팔린대. 8억 8,500에서 이게 이제 막 유치권이 들어가지고 소송하고 끝나갖고 이제 23일 문제고. 오늘이요. 아, 오늘 팔렸구나. 그죠? 3명이 들어왔다. 4억 7,000. 이 물건이 괜찮은 겁니다. 괜찮고, 여기에 한, 월세 한300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45평인데, 교통이 좋아가지고, 여러, 원장님이 서울 간다 하면 여기서 하고 나면 제일 좋아요. 어디서 오도 교통이 그냥 막 지하철 타고 막 닦고 내리면 막, 그거 막 드롭은 됩니다. 그럼 45평이니까 쪼개가지고, 그죠? 한두 개, 세개 정도는, 뭐, 법무법인 정도도 괜찮은, 이런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협은행이다. 수협은행이죠. 수협은행인데 7억 8천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FNI 부실채권 담당 송윤기. 자, 이런 데 전화하면 됩니다. 제 MPN은 어려운 거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방법은 두 개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이 대출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수협 7억 8천 정도 채권을 가야죠, 지금. 그럼 얼마 쓸수 있느냐? MPN을 사면은 주로 그래요. 유찰된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로 사라, 겁니다. 요거를. 사는데,
요런 사람이 있으면은 차액은 2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만듭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자, 지난번 가격으로 팔겠는데, NPL에 대해서 파는데, 그 대신에 차액이 이렇게 2천만 원씩 생기면은 2천만 원 정도는 더 주겠습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팝니다. 그럼 NPL을 사면 또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건 NPL 산 건 아니네요. 내 같으면은 7억 8천이죠. 그러면 경매비하고 한 1천만 원 하고, 그러면 한 7억 한 9천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1이 안 들어가고, 요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한 7억 한 8천에 들어갑니다. 7억 8천에. 들어가면 좋은 기업 뭘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굉장히 높으죠? 그럼 1등 확실하죠, 1등.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높게 놓을까, 작게 놓을까? 높게 놓을 수 있죠. 그럼 대팔 때 이 사람이 6억 주고 파는 거하고 여기서 6억 주고 파는 거하고 세금 관계가 조금 묘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리 사갖고, 요게 이렇게 팔려버리면은 이 채무자 요쪽에서 부실 체크에 대해서 또 책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NPL 사버리면은 NPL 산 사람이 채무자한테 또 책임을 또 추궁할 수 있고 또 면제될 수 있고 대부분은 면제를 해요. 그냥 뭐 보통은 여기 그냥 입찰하고 낙찰을 하고 대출 많이 받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잔채권을 가지고 뭐 채무자 소유자 연락해갖고 이런 한 계획은 좀 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하여튼 물건이 좋은데 막 팔려버렸네, 이게. 살아가야 되니. 자, 그 다음에 서초동에 예로 상가다면, 상가. 12억인데 5억 들어있다. 20일에 10900원 봅니다. 자, 봅니다. 서초동에 1층이다, 상가다, 12억이 5억까지 떨었다. 그죠? 자, 요번 게임 있죠? 뭐, 유한의 삼성하다죠? 써가지고 있는데, 뭐, 월세도 뭐, 여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있는데, 그나 두고요. 자, 요 보니까, 채권 담당자, SCI 평가 정보 박태식 부장님. 요 연락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살 때, 내가 물건이 좋다. 물건이 하나뿐이가 무시, 여신이 많지. 이 두 개네. 자, 요렇게 두 개가 되면은 두 개를 같이 사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게 이제 채권이 따로 떼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제 NPL을 사야 되겠다. 뭐, 사는 가격은 주로, 지난번 가격, 그죠? 지난번에 유찰된 가격 아니면 안 팔 겁니다, 주로. 물론 여기서 중간 가격 살 수가 있는데, 채권은 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주고 살 거냐, 그죠? 지난번 산 가격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사겠다 하면 대부분 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하고 요번하고 중간쯤 사겠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낑기야, 그냥 그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불채권은 잡아봅니다. 세 번째. 부실채권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요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부실채권을 핸들링한 회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예를 들면 파빌론 자산관리에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걔들도 남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남으면은 보통 전차 가격 좀 사겠다 그러면 다 삽니다. 사고 예를 농지 있죠. 농지가 2억 5천 떨인데 2억 8천에 사가지고 저에게 농어촌공사 가서 농지금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7억에 사갖고 내미는 게 좋을까? 모양새가. 채권은 2억 5천, 1억 3억 주고 샀는데 낙찰을 7억에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 하는 게 좋겠느냐? 안 그러면은 2억 8천에 낙찰 받아서 농어촌공사 가서 연금 많이 들어가면 많이 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 입장 생각해야지. 담당자 본 게 뻔하게 2억 8천에 낙찰 받아 온 건데 10억에 준하는 연금 달라는 게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잖아요. 7억에 받아 온 거를 10억에 연금을 감정해서 한 9억 정도 돌아. 뭐 그거는 이해가 간다만 결제 올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NPL을 고를 때도 조금 사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체크 60번. 진입도로가 없다.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자, 한번 봅니다. 합천군 공장을 수원 날 받았어요. 14회 1858. 그런데 소유자는 떨어버렸어요. 2등으로. 떨렸는데. 자, 한번 이 사건 재미납니다. 보세요. 우리 수강생이 아버지가 이제 이 도자기 공장입니다. 도자기 공장. 그럼 요거를 1억 500에 우리 수강 낮춰 되었고, 떨어진 사람은 이제 여기 소유자 쪽입니다. 떨어져 버렸고, 이렇게 됐어요. 1억 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도자기 공장입니다. 그래서 김해에 도자기 공장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하나 더 받았어요. 쓰려고. 자, 여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갔는데, 김해에서 오가지고, 쫙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차를 세워놨고,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길이 있다, 길이 없다, 지금. 잘 들어왔잖아, 차가. 갔다 왔어요.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적도 띠봤어요. 안 띠봤다, 이랬더니, 길도 없는 거를 공장을 사! 이랬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지적도 잘 보래. 자, 지적도 봅니다. 지적도. 지적도를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잘 보세요. 요거 두 필지는 맞는데, 앞에 전자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이거,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요번에 경매 이는 안 들어간 건데, 은행에서 그 담보를 그때 저거 나 늦게 샀고, 담보를 안 들어간 건데, 이것도 없는 거, 길도 없다니. 지금 막아야 돼. 막는다, 이 말이죠. 막으니까 니는 헬리콥터 사가지고, 요리 다니라. 헬리콥터 사가지고, 요리 다니라. 헬기 사고 다니. 그 자기는 길이 이렇게 막았으니까, 요래서 앞으로 길을 막고겠다.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우짜뭐 되느냐. 이런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얼마 주고 팔래? 그때 7천 내라, 7천만 원. 옛날 300만 주고 산 게 7천 내라, 이만. 그게 실죠? 못 사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싸움 붙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2천만 원 주고 나왔구만, 됩니다. 공장을. 명도비 2천만 원, 이사비 도락했어요. 결국은 안 줬어요. 500까지 내려와도 안 줬어. 또 산 사람도 너무 좀, 500 내려가면은, 알다가 500쪽으로 인수하면 되는데, 같은 업종이니까, 막 되는데, 또 안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집행관을 대동했어요. 그래서 디데이가 됐어. 그래갖고 이제 짐을 다 끌어가지고 자기 아는 어디 창고로 갖다 놨어요. 요 인근에 어디 빌려가지고 갖다 놨어. 근데 가보니까 물이 또 안 오는데, 전화 왔더라고. 물이 안 오는데, 막아가지고, 돌멩이로 실을 딱 해가지고, 쟤네가 막아빌대. 그것도 파락하면 돈쯤만 들거든요. 물을 막아놨지. 그러고 이거 이제 안 내줘가지고 결국에 묻지 다니느냐 이랬더니 그냥 이 띠바락 이거 등급부터 띠바락 이랬더니 여기 이게 이제 하나 하고 여기 보면은 이 합천군 하고 하나는 또 농어촌 공사 이 두 개가 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낙찰자가 받아가지고 길을 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지금은 요 보세요. 길을 내가지고 이거 아니다. 길을 내가지고 옆을 다닙니다. 여기 저기 하얀 거 있죠? 이게 점유 허가 받은 겁니다. 전에는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못하고도 해방나니까 요로 길을 뚫어가지고 요로 다닙니다. 다행히 국가기라서 다행히 쉽게 접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체크 못한 게 뭡니까? 이거 이 사람이 체크 못한 거 앞당에 지적을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게 많아요. 예? 이게 국가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합천군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 같으면 꼭 시끄러워. 특히 모텔도 마찬가지. 모텔도 진입도에 지키라 하고 망업해보자, 지금. 물론 길은 이제 태울 수는 있겠지. 태울 수 있는데, 태한다 해놔놓고 앞에서 호텔 장사하면 모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딱 앉아갖고 호텔 장사하고 전 풀려갖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누가. 선글라스 해갖고 뭐 아무리 마스크 쓰고 해도 뭐 찝찝하잖아요. 오빠야, 그거 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맹지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살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이 김해 한림면에 11에 13377.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공장을, 이 길이 옛날에 됐어요. 이쪽 보면 길이 이제 이때가 있죠.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 근데 이제 법원에서 요거 물건으로 1번, 공장을 2번 이렇게 해서 두 뭉치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3천만 되니까 1차에서 덜렁가차 받아버렸어요. 길은. 그게 가면 이게 팔리면 안 팔려요, 이거. 안 팔리지. 응? 안 팔잖아요. 이게 20억짜리고 이거는 3천만짜리인데 이거를 덜렁 팔려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신협이죠. 전화하고 내가 아니까 신협의 담당자를. 야, 너가 빨리 가서 내가 부르고 하도록 해라, 이거. 그래갖고 같이 묶어서 경매하도록 해라. 따로 하지 말고. 그래갖고 결국 묶었어요.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이게 잔금 납부하고 이 애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20억이 5억도 팔기 힘들어요. 집값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역으로 여러분은 그런 거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따로 놓으면은 떼다 싶어서 탁 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 공장에, 그래도 3,000평인데, 그 완전히 그냥 뒤에, 그죠? 뒤에 그 요거를 그냥 여기서 앞에 딱 여기서 요거를 1번, 요 2번 해준 건 1번을 받으면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런 사건도 있고, 막, 그게 길 때문에 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김에 한림면은 공장을 입면을 잡았는데, 받고 나니까 어떤 여자가 도로변에 막 뭐 심더랍니다. 그래, 뭐여? 했더니, 내 땅에 내거 심는데 네가 뭐고? 된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토지 승낙서 받는다고 1억 5천 줬어요.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종이 쪼라 하나 봤는데 1억 5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이 또 진입 들어서가지고 요게 또 19에 9694 요것도 마찬가지. 없어서 한 7천만 뛰었어요. 19에 9694. 그래서 길이 있는지 요런 것도 잘 보고 사야 되겠다. 19에 몇이죠? 96? 구사 아닙니까? 야, 노노. 잠깐만, 당신, 이놈 아직 안 되겠다.